네, 시장 돋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진우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 모비스, 뭐 현대차.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 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 풍력주들, 막 로봇주들. 그것도 순환하면서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걱정거리가 많은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좀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지난 한 주간에 별일 없었죠? 그 주식시장 내, 미국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증시들이 뭐 글로벌 증시가 지난 한주 고만고만한 게 오히려 좀 대체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아웃퍼폼했죠. 네, 특히 맞아요. 뭐 목요일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판에 매물을 내놓는데도 1조 불구하고 3천억 정도. 예, 마지막 그 네마니의 날도 개인 매수세로 또 이렇게 선방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수는 이제 다시 또 이제 플러스 로 돌아섰습니다만 지금 뭐 저기 대충 코스피가 668 상승 종목 하락이 935 코스닥은 520개 오르고 890 899개 빠지고 900개 정도 빠지고 그러니 이제 조금 지수하고 실제 체감하는 거는 조금 그게 가는 예, 종목은 가는 없다. 종목들이 지수 견인하는 애들이 이제 끌고 왔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이게 지금 근데 사실 요즘의 특징이에요. 소장님, 요즘에 가는 종목만 가고 신고가 나는 종목만 끌고 가는 거 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소외되는 현상. 그러다 잠시 좀 확산이 된다 싶어 다시 또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의 장이 지금 현재 질이 어떻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렇게 지금 계속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예. 패턴이 우리 증시뿐인지 아니면 다른 증시에서도 그런지 일단 뭐좀전 세계의 좀 증시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한번 뭐 체크를 해보도록 살펴볼까요? 하죠. 예. 예. 다우지수 한번 먼저 보시죠. 지난주 대비 오른쪽 끝부분에 캔들 다섯 개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살펴본 이후 뭐별 월화수목금 그냥 오히려 주간으로 172포인트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0.57%. 이 부분 조금 확대해 보니까 약간 패턴이 묘하죠.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쐐기형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러다가 둥그렇게 그냥 라운딩 탑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이 거쳐서 또뭐더 가든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서른 개 종목 가운데 월트 디즈니도 하나죠 다우에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주가가 이렇게 가네요 하루에 그냥 13.6% 날랐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선 긋는 게이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다들 장이 빠질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 뭐 백신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국민들 무료로 백신 접종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까지 동영상에서 밝히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로 보니까 그동안은 뭐 테슬라만 쳐다보고 이랬는데 얘도 만만찮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월트 디즈니 지금 직원을 뭐 3만 몇 명을 더 자르네 어쩌네.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서 그거 물가에 하겠어요? 놀러 가겠어요, 지금. 이 지금 3월 저점 대비는 122%, 작년 대비로도 벌써 21%. 그러니 다우지수 중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언택트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기사들 언택트, 보면은 예. 40여 년 만에 첫 연간 적자예요. 40여 년 만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10월 3일로 2020년 사업년도가 마무리되네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연속 적자. 연간으로도 28억 3천만 달러 적자. 그래도 갑니다. 가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그거죠.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때 대비 지금 돈을 더잘 벌어 무슨 뭐가 있어. 뭐 백신을 디즈니. 그거 한다고 해서 이때 이 무렵만큼 손님 들어오겠어. 물론 뭐 디즈니 TV가 좋으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 지금 시장 상황은 그거죠 뭐. 이렇게, 얕은 풀에 물이 더 콸콸콸콸 들어오니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다 이렇게 뜨는 그런 상황. 나스닥은 요 화살표 한 날이 11월 9일, 화이자 백신 나왔다는 날. 그다음 일주일 후에 요때 모더나 백신 나왔다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주 동안에 나스닥은 빠지진 않았지만 뭐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나스닥을 주도해왔던 뭐 빵이니 언택트니 이런 종목들은 백신 나왔다니까 싫은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백신이 내렸다, 나왔다니까 싫었다 이래 됐는데 했고 지난 주간 마이너스 0.7%. 그런데 약간 이제 변동성은 끝부분에 보니까 변동성은 끝부분에 보니까 20m로 안 내려올라 그러고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래봐야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은 다 지금 북클로징 했다고 봐야 되죠. 뭐 기관들이야 며칠입니까? 18일인가요? 저기 뭐 며칠입니까? 그 테슬라 S&P500 편입되는 날 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유럽 지금 이 상황이죠. 독일은 뭐 다시 뭐 완전히 또 봉쇄를 한해 만에 하는데 요선이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의 못 갔고 주간으로 1.51% 빠졌습니다. 유로스톡스 50이 심천 지난 한 주 동안 3.36% 빠졌습니다. 얘도 지금 뭐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술주라 했는데 얘도 또 이제 이선 갖고 이제 이선은 버텨주겠지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이 와중에 우리 코스피 지난 주간 1.41%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또 나름대로 선이 만들어지네요. 이쁘게 저점끼리 연결하고 나서 쭉 평행으로 당기니까 고점끼리 연결되네요. 채널 나오네요. 채널이 나오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내 친걸음에 누가 우리 개인들이 지난 한 주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그 주간에 10일이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네. 이 하루 사이에 얼마나 샀습니까? 이거 1조 6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벌어졌으니까 뭐 거의 1조 가까이 또 산 거 아니에요? 이날 네. 하루만 외국인들이 하락던 거 다 이쪽에서 받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개인하고 증권 선물, 증권 선물이 금융 투자 업계 쪽에서 이제 프랍하는 이쪽에서 좀 샀다는 것이죠. 연초 이후로는 뭐 11월 들어서 좀 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 23조 넘게 팔았고 개인이 나머지 거 다 받았습니다. 개인하고 기타 법인이 한 2조 5천억 샀네요. 금년 들어서. 기업들도 주식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이 와중에 본업보다도 이걸로 금융주제. 재미를 보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증시 아웃퍼폼. 그러니까 뭐 그거죠. 주변에 전부 제발 빠지기만 해라 좀 줍줍하게. 그냥 마이너스만 나봐 내가. 마이너스만 나봐. 예. 지난 3월 거치 한번 폭락? 제발 폭락 좀 와줘. 나 이번에 못 누렸는데. 이런 그게 많으니까 지금 장이 뭐 그냥 빠지지도 않고 가는. 예. 예. 3단계 격상을 하든 말든 뭐 이런 흐름이 됐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냥 돈은 많고 그 돈은 갈 데는 없고 딱히 지금 할 일도 없고 네. 그런 상황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14일부터인가요? 예, 네, 오늘부터네요. 백신 뭐 접종 가능성이 네네. 좀 있다고 하고 네. 뭐 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좀 시작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걸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막 폭증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장이 세다는 게 왜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악재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부양책 합의 안 되고 예. 있어. 뭐 지금 실업자 다시 나온다고 해. 네. 그러니까 더 부양책 많이 나. 이렇게 그쵸. 얘기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가장 단적인 예로 예. 금리 가지고. 그렇죠. 장 강할 때는 금리 올라도 겁을 안 냅니다. 왜?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 오르는 거 당연하지. 내리면 그쵸.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렇게 또 금리 내리면, 아이 그만큼 더 좋은 거 아니야. 장 약할 때는 위로 내려도 아래로 내려 금리 오르면 야 이거 뭐지죠 달랐다 계산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이거 우리 낮아지잖아 수익 없잖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리가 또 낮아지면 야 전부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이런 식의 그러니 그리고 명성님 말씀하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신규 저 뭐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하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이 주간 동안에 요 끝에 보니까 살짝 이제 대가리 머리를 듭니다. 이 앞에 게 이제 고마 전부 점이에요. 예, 예. 네. 그 시장 전망은 한 72만 5천 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85만 3천 명.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 문제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여기서 에이.
워낙 주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여기다가 네. 자택 대피령을 재도입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스테이트홈이라는 얘기. 네. 그런 상황인데 캘리포니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랬더니만도 이거는 바로 지표 부진? 뭐 무슨 지표든 간에 고용이 부진해? 그러면 경기 부양책 안 할 수가 있겠어? 저기 저 정치인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꾸 저렇게 택택거리고 놀고만 있을 수 있겠어? 그래,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언론들 검색해 보면 이런 식의 뉴욕포스트, 아 뉴욕타임즈, 패럴라이즈드, 네.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양책이 의회도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한 주 더 어떻게 한번 해보기로 했다 이 정도였고 여기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여기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이제 하원 의장 비즈니스 인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주 더 가기로 했는데 근데 no sign the parties will agree a plan 뭐 이렇게 합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그건 안 보인다 했는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 좋게 흐르고 아시아 장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약간 오늘이라도 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단 말입니다. 뭔가 언젠간 되겠지라는 기대가 언젠간 되겠지. 기대.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뭐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또 걱정됐던 게 그러니까 빅테크 주들에 대한 규제라는 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이제 얘기가 요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으로 정부가 바뀌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규제. 이제 페이스북이 좀 네. 고소를 당한 걸로 그렇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바이든은 될 때까지는 되는 거 보고 바이든 행정부 네. 출범이라고 할게요. 아, 예. 되는 거 보고 예. 1월 27일 날 진짜 취임하는 거 보고. 네. 예. 네. 그거 보고 그때 가서 주식시장 좀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많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으니까 이번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덕을 얼마나 봤는데 걔들을 조직했어요 바이든 출범을 한들 지금 이거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 보세요. 지난주 13일 날 해봐요. 예, 예,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어제 나왔던 거. 저 지난주 있었던 것 같다. 휴일에 이제 연합뉴스. 예, 맞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렇게 쓰니까 가보세요. 제목까지 똑같습니다. 뭐 언론 매체 우리나라 많다 하지만도 전부 연합 뺏기는 거고 연합은 또 저 미국에서 하나 뺏겨오는 거고 언론사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미국에. 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비슷한 거 여기하고 46개주가 페이스북이 IT 기업들, 신생 IT 기업들을 인수하는 약탈적 관행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 한 70개 정도 인수했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말 나오는 게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 같은 거. 그러니까 걔들이 조금 이렇게 뭐 기술이 있어? 우리한테 좀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냥 사버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거 이제, 2012년, 2014년,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예. 상황이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달에 구글에다가 반독점 소송 제기했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문제는 아니고 무슨 막 EU에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식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것이 오로지 이 시장 경쟁을 제외했다는 경제적 또는 약탈적 관행, 도덕적 논리에 따른 반독점 규제일까? 여기엔 지금 약간 복잡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아주 2020년은 이래저래 기억될 텐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대선 뭐 등등으로 기억될 텐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페이스북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다 이렇게 월간 차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구글도 지금 상장 이후 이렇게까지 왔어요. 참 거침없이 왔습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쭉 올라와 버렸는데 요 BBC 기사 재밌죠? 유튜브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전 세계에다 공지를 했죠? 이제 뭐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을 주장하는 비디오는 삭제하겠다고. 다 차단해버리겠다고. 다 차단하겠다고. 예. 구글 자회사잖아요. 유튜브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다 엮여 있으니까 여기 찍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찍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도 아까 뭐 제가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오르고 이런 날 이렇게 빠지는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속이 따갑죠. 그런 것처럼 더 미국도 네. 어떻게 보면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죠? 기술주들, 뭐 언택트들 이런 애들이 쭉 오면서 했는데 얘들이 혹시나 지금 이 소송의 문제가 대충 이러다가 또 대충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커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들이 흔들리면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죠.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네. 계속 이거를 추적해가면서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있나 무슨 얘기 있나 이제 네. 자꾸 살펴야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정부가 들어서야 들어선다. 그때 가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는 것인지 일단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수급적인 그러니까 그 해외들의 자금들은 뭐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돌아다니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금리 얘기죠. 지금 같은 초저금리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뭐 ECB에서도 나온 얘기도 맞아요. 거의 예. 그렇죠. 예. 예. 뭐 더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앙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인가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네. 날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화수 있어서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아침에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숨이 네. 가쁘실 거예요. 들으시다 보면은 기준금리 레프 제로, 리파이낸싱 뭐 한 차원에서 레프인데 제로 예치금 금리 이거 중앙은행에다가 지준 초과로 쌓아놓고 있으면 0.5% 좀 내야 되네. 내야 되나? 이거 처음에 애초에 0.4%였던 게 마이너스 0.5%까지 와. 이거는 동결 됐는데. 그동안 나왔던 얘기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슬쩍 흘렸던 대로 팬데믹 긴급,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 PPP. 이거 5천억 유로 증액하고 2020년 3월 말까지 9개월 연장하고 금액도 키우고 기간도 연장하고 만기 도래 채권 이때 2022년 3월 말까지 그렇게 막 사재 끼는데 그렇게 해도 만기 오잖아. 그거 재투자는 2023년 말까지 할게. 이러면 또 1년 이것도 또 1년 더 가는 거 아니에요. 2023년 말까지면. 자, 내년 6월과 12월 사이에 세 가지의 새로운 TLTR로 또 한번 시행할게. 그리고 팬데믹 긴급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 앞에다가 PE 또 붙였네요. 아, 이거 네 개 더 추가로 도입할게. 담보 평가 기준도 완화하는 거 이거 계속 2020년 너가 들고 있는 그거 썩은 담보 이거 제대로 팔릴지 말지 가치나 있는지 모르는지 그거 담보로 쳐주고 돈 빌려줄게. 그렇게 기준 완화한 것도 2022년 6월까지 앞으로도 2년 반 더 연장해줄게. 듣고 있으니까 뭔 얘기입니까? 뭐 아무래도 예. 저는 뭐 오늘 자꾸 이런 비유를 하는데 아니 저 배부르거든요. 저 이제 많이 먹었어요 했는데 더 먹어 하면서 또 밥을 봅니다. 국그릇에 또 국을 한번 담아와요. 아니 좀 많이 먹었다니까 배부르다니까요. 이랬는데 아니 더 먹어 하면서 밥을 갖다 국에다 말아갖고 숟가락으로 입에 퍼넣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그릇 생각에 이렇게 생겨나서 철철철철 명절에 왜 할머니들이 항상 그렇게 주시잖아요. 옛날에 그거 선생님들이 옛날 얘기입니다만 가정방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뭐 시골이든 도시든 시골 같으면은 뭐 고구마를 삶아놓든 뭐를 하든 밥을 해놓든 하루에 그래도 학생 대여섯 명은 갈 거 아닙니까? 여섯 개 드셔야 되나? 그러면은 학부모들 부모된 마음에 하늘 같은 선생님이 요즘이야 선생님을 갖다가 하늘 그 지역입니까만 그때는 하늘 선생님 오셨다고 뭐라도 드시고 가라고 하면 먹고 가야죠. 가정 방문 때 네. 힘들죠. 네. 오히려 투자를 힘든 텐가요 그러면? 그냥 예. 다 하겠다는 건데 용어나 한번 앞으로 수시로 나올 테니까 네네네네. TLTR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거 금융위기 때 앞뒤 빼놓고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네. LTR로 하다가 LTR가 뭐였나 하면 롱텀에서 장기 채권. 리파이낸싱 R 리파이낸싱이 뭐죠? 야 금리 비싼 거 지금 돈 쓰고 있니? 그거 그냥 우리가 싸게 해줄게 이걸로 바꾸라는 바꿔 거죠. 갈아타 네. 그 오퍼레이션인데 거기다가 LTR 하다가 어떻게? 소나기나 다 퍼주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민망했는지 그러지 말고 타겟티드 딱 표적화해서 야 아무 놈이나 한테 다 주지 말고 진짜 이쪽 산업에
이쪽 업종에 돈이 들어가줘야겠다 싶은데 빌려주자 한다고 타겟티드라고 붙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팬데믹 이머전시 붙이면 TLTRO 앞에다가 PE 아 뭐 저런 게 있구나. 앞으로 갈수록 용어만 늘어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다? 할 줄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돈 푸는 거. 그래서 이번 또 은근히 기대하는 거죠. 연준이 지금 연준은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누가 보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연준의 진정한 보수는 의회인데 지금 의회는 지금 뭐 이래저래 하원 뭐 하지만 결국은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하에서 조금 뭐라도 말이라도 소위 말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도 좀 더 시장에 우호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그동안 불러왔던 노래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이센셜한 거는 본질적인 것은 가장 필요한 거는 재정정책이야. 빨리 의회에서 정해. 그러면 돈은 대줄게. 이 얘기했는데 의회가 이거 그러면은 FOMC 전에 합의책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온다면은 뭐 연준에서 뭘 움직일 수가 있겠죠. 시장은 그쪽은 걱정 안 한다. 여기가 우리 배신 때릴 일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 믿고 간다. 주식 시장은. 네. 네. 저 우리 친엄만 맞아. 그때 그랬는데 뭐 가끔씩 옐런이 그때 네. 내가 아직도 친엄마로 보이니 이럴 때가 있었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수장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또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들은 또 나중에도 그럴 것 같아 이러면서 영화 생각나세요? 누구 잡혀가고 이렇게가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 이제 그 금융위기와 관련된 책임자로 쫓겨가고 책임을 물어 쫓겨가고 그대로 그 그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의 희생양만 있으면 몇 놈만 인생 조지고 나머지는 다 뚱뚱거리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났는데 글쎄요 좀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정부 자금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이번 그 시장에 금융시장에 특히 증시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게 훅 무너졌다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유동성의 힘도 있었고 또 하나 이번 팬데믹 장의 특징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는 모랄 해소 때문에 야기된 위기가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금융이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 한 2000년부터 2007년, 2008년 그 무렵까지 월가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어마무시하죠. 금융 시스템 붕괴 하나의 모를 해주더죠. 예. 뭐 어떻게 되건 내가 연말에 가서 보너스만 타면 돼. 빨리 대출 받아가세요. 직업 없죠? 돈 없죠? 수입 없죠? 아예 받아가세요. 아 원금 안 갚아도 돼요. 이자만 몇 년 갚고 그리고 집값 오르면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했다가 훙. 그 이후에 그 덮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 모럴 해저는 있었고 그런 했는데 자 뭐 이제 이 모럴 해저는 없었잖아 팬데믹 와중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팬데믹이 자연 발생적이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 4세월 지나야 뭔가 확실하게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 친구 개빈 뉴섬 참 뺀질거리게 생겼는데 예. 자 ABC가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ABC, MBC 이런 CNN 같은 정통 주류 언론 거를 자주 보세요라고 아주 가이드까지 해주더라고요. 오지랖이 넓죠. 빅테크들이. 그런데 이 ABC에서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요. 이번에 팬데믹 때 무슨 CARES 법안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야, 그래도 중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셧다운되고 이런 사람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빌려가서 급여 주면은 안 갚아도 돼. 이 돈입니다. 뭐 다 전액 안 갚는지 뭐 60%인가 70%인가 안 갚아도 되는지 뭐 그런 세세적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이라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걸로 쓴다면 이 엄중한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양반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까 뭐요? 인구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자택 대 캘리포니아 지금 보면은 막 죽을라 합니다 자영업자들 그냥 열게 해주세요
내 식당 좀 그거 하게 해주세요. 나 카페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00만 달러를 갖다가 이걸로 챙겼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재료까지 찾아왔어요. 그것도 뭐 지는 스테이 앳 홈 명령까지 내려가면서. 그래 보니까 한 8개 정도 회사에 이 개빈 뉴섬이 지분이 있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뭐 올림픽 밸리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죠. 뭐 무슨 뭐 와이너리, 무슨 뭐 과수원에서 포도 좀 그거 해서 와인 만들고 이런 회사들 뭐 쭉 큰 회사들은 아닌데 종업원 14명인데 91만 8천 불을 받았네요. 와. 55명이 있는 회사도 50만 불밖에 못 받는데 14명이 있는데 91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ABC에서 한번 터뜨리고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 민주당이죠. 정치하는 놈들은 예? 다 저래요. 지금 연준이 또 자락을 깔아주면은 이 와중에 저런 또 모랄 해저드는 앞으로 또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진짜 몇 천만 원, 우리 돈은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게 아쉬워서 이 PPP에 신청한 사람들이 6개월, 9개월 걸린답니다. 돈 받는데. 뭐 이런 와중에 또 연준은 연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막 뭐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겨우 나오는 얘기는 추가 실업수당 한 13주 더 연장해주고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데 좀 연장해주고 지난번에는 추가 600불이었는데 추가 한 300불 주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고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해달라는 거 그걸로 계속 뻗댕기다가 민주당도 막 그거는 접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당장 지금 한 9천억 달러 남짓되는 거 지금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부양책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도 결론이 좀 나서 좀 어떻게 돼야겠네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고 아직까지 답을 찾지는 못했다. 지금 네. 현재 이슈들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꾸 주식시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아유, 그 뭐 올 한 해는 죄다 이런 장이 오리라고는 소위 말하는 뭐 전략가, 전문가, 애널리스트 저 같은 사람 할 말 없는 한 해였죠. 환율 이만큼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반기 전망 중에 1,100원 밑으로 전망 그때 다들 뭐 1,200원 어라운드라 그랬어요. 1,200원 간다 막 이랬지. 1,200원 이제 기준 아닐까? 이랬다고요. 그때 하반기 전망 내면서. 모든 전망은 그때 전망 내는 시점에 그 레벨에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그때 그 직전까지의 추세에서 반하는 전망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랬던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200원이나 빠진 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슨 뭐 저런 깨져요 하는 그 얘기도 일단은 중립으로 보자. 그거는 좀 아닙니다. 이제는 네. 얼추 하방 경직성이 느껴질 만한 레벨에 왔다는 거죠. 튀어도 위로 튈 룸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사실 많긴 해요. 그죠? 파운드 쪽도 그렇고.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환율은 여기서는 좀 멈춤 가능성이 있다. 예, 30초만. 예. 준비한 차트니까. 예, 달러와. 더 말씀하셔도 예, 돼요. 지난 주말 예. 달러와 여기서 쑥 빠졌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숙변이 정리됐다고. 이런 식의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지난주 5일 연속 1,090원을 1,090원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살짝 이 정도니까 90미터는 잘 안 갈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안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1년 전 대비 제로에서 시작해갖고 100으로 시작했고 각자 100으로 시작해서 파운드는 92 레벨까지 왔고 유로는 108.79 레벨까지 왔다니까 유로가 뭐다? 파운드 대비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죠. 노딜 브렉시트 임박. 그런데 지금 또 오늘 하루는 파운드 달러가 또 원빅도 올랐습니다. 또 뭐 EU하고 또 존슨 저 행정부하고 조금만 더 연말까지 예. 한번 해보자. 가능성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예. 거의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나왔던 만큼 횟수가
그 브렉시트 시한이 연장된 것 같아요. 한 스물 몇 번 된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쫄지도 않죠, 사람들. 네,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예, 일단 다만 환율이 조금 이것 때문에 움직이려나 요거 정도만 보는데요. 네. 숙변은 다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딱 이 이론이 맞거든요. 원화 강세, 외국인 자금을 가는 거. 지난주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요게 계속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할까요?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근데 뭐 지금은 그 뭐야? 메인 게임보다도 그냥 경마장 끝나고 나오면서 그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 다 하고 이제 나오다가 이제 버스비, 전철비 그거 하려고 이렇게 동전 던지기에서 이렇게 줄 꺼놓고 동전 던지기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동전들 이렇게 수발이 하는 그 타임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1년 중에. 아, 그러니까 추수할 때인데 막판까지 끌어모으기냐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예. 아, 뭐, 예. 큰 판이라기보다는 막 그런 식으로. 본 게임은 끝났다. 본 게임은 이제 마무리, 11월에 이미 마무리됐고 12월 초 들어가서 근데 마무리됐고. 근데 지금부터 한 1월 중순 하순까지 요 한 한 달 동안에 오만 뉴스의 흐름이 아주 숨가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개장 초부터도 느꼈지만 뭐죠? 개인 기관 외국인 해가지고 순매수 순매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정신 없어요. 그래 사는 선수 따로 있고 파는 선수 따로 있고 개인 중에도 외국인 중에도 외국인 중에도 가끔씩은 요새 그렇습니다. 제 머리 색깔 진짜 저 노란 거 맞아? 싶을 때도 있고 눈 파래 싶기도 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연초까지 조금 이슈에 더 주목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네. 이게 좀 더 시장을 좀 보는 그래도 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 상방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제발 빠져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 사들고. 초심은 여전히 좋고. 네. 근데 그 돈들이 이제 큰 돈은 아니죠. 큰 돈들이 이미 다 들어왔고. 답 주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